네, 블루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엉클 G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C키를 가져나왔습니다. C키를 가져나왔고, 이것은 블루스로 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G키 블루스에 해당되는 것이겠죠. 지난 시간에도 잠깐 리프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선을 뵌 적이 있었는데, 이번 시간에는 그 짤막하게 리프를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G키 하모니카 중에서 3번 홀 있죠? 3번 홀 블루어부터 시작합니다. 3, 4, 5번 무지 쉽죠? 그냥 블루, 드로, 블루, 드로, 블루, 드로입니다. 비기너 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음의 조합일 것 같습니다. 단 여기서 단음들을 어느 위치에 놓으시든지 간에 클리어하게 다른 음에 그 지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클리어하게 단음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연습이 확실하게 된 상태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짤막한 리프를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쉽습니다. 3번, 4번, 5번 요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죠. 그러고 난 다음에 텅블러킹을 붙여줍니다. 해볼게요. 이게 좀 다르죠? 제가 그 전에 한번 잠깐 그 학습을 했었던 그런 짧은 리프는 그냥 요거까지만이었을 것 같습니다. 요번에는 약간 조금 심화가 됐습니다. 그 뒤에 텅블러킹을 약간 스타카토식으로 붙여줍니다. 다 드로입니다. 드로 텅블러킹입니다. 뭐 이렇게 음의 그 블루스의 1도 4도 5도의 음의 변화에 따라서 텅블러킹이 좀 가다가 뭐 이렇게 드로우가 되다가 블루어도 갈 수도 있겠죠. 블루입니다. 여태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번 시간에 잠깐 그 더 추가적으로 붙여진 건 뭐냐면 이 스타카토 형식의 텅블러킹입니다. 앞에 3번, 4번, 5번 홀에 이렇게 뭐 드로 블러 해가지고 리프를 만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그 단음에 대한 확실한 연습이 되시는 그런 비기너 분들께서도 충분히 소화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덧붙인 건 뭐냐면은 이 스타카토 형식의 텅블러킹, 요게 약간의 좀 액센트를 줘가지고 하는 부분인데, 블루스 연주를 할 때 이런 식의 텅블러킹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. 리듬을 타셔야 돼요. 이 리듬의 이 정박으로 가지 않고
가지 않고 요 이 틈블로킹이 약간 그 사이사이를 삐집어 가지고 집어넣었죠. 네,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. 리듬을 타시면서 어떨 때는 리듬은 뭐 정박으로 가지만 고고의 사이사이에 끼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스타카토 형식의 텅블로킹을 끼워주는 거, 이게 블루스 하모니카의 좀 묘미라 할 수 있겠죠.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요게 좀 되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4도, 5도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여러 가지 또 리프가 있거든요. 뭐 밴딩도 나오고요. 뭐 트리플렛 여러 가지 나옵니다.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연습을 좀 더 해보시고요. 제가 또 다음번 컨텐츠에 뭐 파트 2나 파트 3 해가지고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. 이게 블루스 하모니카가 너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. 좀 차분차분히 계속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면 좀 많은 그런 좋은 성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엉클 G였습니다.